자, 오늘 레슨 해드릴 거. 아무리 쳐도 왼쪽이 죽어도 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쳐도 어퍼 쳐도 그냥 구질구대로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을 위한 제가 기가 막힌 팁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해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절대. 자, 일단은 선수가 아닌 이상 공이 날아갈 때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날아가고 몸이 들리잖아요. 자, 팔은 몸에 붙어 있고 몸이 들리는 순간 헤드가 어떻게 되죠? 열려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불안하는 이상 몸이 들리고 또 헤드업. 이게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초필사기. 이거 마시면 진짜 왼쪽으로 다 가니까 제발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딱한 가지 팁이에요. 자, 머리가 날아가는 거. 네. 자, 일단 불안한 상태에서 그냥 쳐볼게요. 뭐 백스윙 다 상관없이 머리가 날아가는 거. 맞기도 전에 날아가는 거. 슬라이스가 하는 이유는 되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 머리. 근데 다 똑같아요. 두 번째는 몸이 진짜 빠르신 분들. 공이 여기 있을 때 맞는 거. 자, 이거는 머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가요. 자, 이거는 머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가요. 네. 잘 맞아도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헤드가 느리니까. 그리고 지금 시즌이라서 그린피가 상당히 비싼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한타 한타가 소중합니까? 이 꿀팁 가지고 오른쪽으로 저렇게 냅다 치지 마시고 이제 좀 예쁘게 페어에도 지키면서 스코어를 지키는 그런 라운드가 되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꿀팁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뭐 어깨 여는 것도 아니라 그냥 살짝 밑으로 구부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뭐 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밑으로. 팔꿈치가 밑으로. 제가 일단 쳐볼게요. 잠깐, 오른쪽 하는 거 아니야? 자, 밑으로 하고 그냥 빨리 쳐볼게요. 이거는 제가 잘 쳐서가 아니라 똑같이 머리를 빨리 하고 쳤어요. 근데 왼쪽으로 간 거예요. 보셨나요? 네, 저 그냥 다 빨라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하나. 응. 죽어도 오른쪽은 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어드레스에서 오른쪽 팔만 일곱 이렇게 내려가는 이상 안쪽으로 백스윙이 돌아가서 뒤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팔을 곧장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무리 안쪽으로 하려고 해도 안쪽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칠 때도 펴지는 순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필드에서 오른쪽 가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온다고 몸이 빨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어드레스에서만 요것만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내리고 하나. 뭐? 네, 그냥 엎어 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죽어도 오른쪽으로 페이드가 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바로 뺀다는 생각 말고 살짝 구부리고 그냥 편하게 안쪽으로 둘러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원만하게 좀 둘러칠 수 있어요. 인으로. 그러니까 이 팔꿈치 하나만 갖고 한번 쳐보시길 바랄게요. 와, 아 진짜 들어온다. 와우.